안녕하십니까. 저는 21회 졸업생이고요. 동문회장 김진식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좀 바쁘시고 좀 저기 한데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 선배님, 후배님들께 고맙다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선배님, 후배님들 총동문의 그 사랑, 또 애정, 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한 것도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싶고 또 선배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저희 모교의 그 전폐 문제도 논의를 하고 또 2015년도 총동문회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해서 기간이 사실 8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3월 달입니다. 그래서 결국 남은 기간이 한 5개월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하시는 우리 후배님들도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고 저희들도 또 나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미리 여기 계시는 그 19회 장수혁 선배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. 3월 달쯤에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. 어쨌든 나를 잡아서 회의를 하고 선배님들 좋은 의견 좀 듣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22회, 23회, 24회 이렇게 후배님들 의견은 어떤지 같이 한번 좀 종합을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. 오늘 참석하신 그 후배님들부터 선배님들 앞에 그 인사를 좀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24회가 제일 늦은가요? 예. 아, 그래. 24회 일어나서 선배님한테 인사를 먼저. 안녕하십니까. 24회 김종국입니다. 예, 24회 김재식입니다. 예, 그래. 23회는 뭐? 예, 나 혼자 왔어. 23회 김재길입니다. 예. 22회는 우리 조규현 회장하고 이거나 22회 조규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 21회는 그 저희 두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참석을 했습니다. 이동나 20회는 오늘 사실 김진만 회장하고 박은영 사무장이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들이 있는지 계속 참석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. 양해해 주시고 선배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 19회 그 장수석 선배님하고 홍수철 회장님하고 나오셨습니다. 저기 그 선배님들은 예. 제가 일괄해서 이렇게 지금부터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5위 동문이셨고 현재 우리 그 총동문의 명예회장님을 맡고 계신 이병하 그 대선배님 소개합니다. 다음은 그 15회 동문이셨고 12회 총동문회장을 역임 마신 바 있으셨던 김병학 선배님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다음은 16회 동문이셨고 현재 유성초등학교 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필아 선배님 소개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다음은 저하고 같은 기수인데요. 19회 동문이고 16회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었던 우리 홍순철 우리 동기생 소개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역시 그 19회 졸업생이었고요. 16회 총동문회 때 사무국장을 맡은 바 있었고 현재 그 재정을 맡겨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장주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예. 아이고 저 차량 기사님이라 빼놓을 뻔했네요. 오늘 안했으면 혼내주려고 그랬어. 그래서 18회 동문이셨고요. 15회 총동문의 회장을 맡으신 바 있으셨던 이상웅 선배님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상욱입니다. 네, 저는 그 후배님들이 선배님한테 먼저 인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
선배님께서는 이제 선배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 회의를 주제 하기보다는 사실은 아직 그 시골 쪽에 그 내용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현 상황을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우리 장수혁 선배님께서 많은 걸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따라서 진행을 해오긴 했습니다. 오늘 회의 주제는 사실 명예회장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해주시는 걸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회의하는 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점은 명예회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